의상부터 여왕 가오세요. 여왕이네요. 오늘 그럼 이제 그 의상에 대한 저희가 원래 노래 선곡하면 늘 이제 음악적인 얘기 최근 근황을 먼저 물어보는데 바다씨만 유독 의상에 대한 토크로 먼저 시작을 하고. 저도 음악 얘기 하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음악 얘기부터 해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월간 바다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12벌의 의상을 미리 맞춰놨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한번 네, 의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뜨거운 무대 불바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바다! 오늘 그냥 불바다였네. 불바다. 불바다네요. 자, 그나저나 우리 바다 씨가 월간 바다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불후의 명곡의 월간 바다가 아니라 주간 바다가 됐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2023년이 시작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트로피를 차지한 2023년 유일한 트로피의 주인공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트로피를 거머쥐었어요? 지난주에 스페인에서 궁적 트로피 개수가 무려 총 7개입니다. 고식자고식한 거예요. 지난주 우승이면은 그러니까. 제가 마음한 거예요. 아, 그럼 오늘은 그럼 양보하셔도 되겠어요. 진짜 맞으세요? 아니, 7개를 받아도 바다는 또 다른 꿈이다. 8번째 트로피를 꿈꿉니다. 8번째 트로피를 꿈꾼다. 왜 하겠습니까? 트로피 하나쯤, 월에 하나쯤은 가져가야죠. 네. 혹시 트로피를 안 가져간 날도 일단 제 무대를 보면 제가 1등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의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요. 의상이 누가 봐도 1등한 줄 알아요. 이게 공감가는 얘기예요. 1등한 줄 안다. 네. 아저씨 의상을 뭔지 보면. 아시죠?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1등을 안 해도 1등한 것 같기 때문에 항상 마음 편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다 씨처럼 가감 없이 그렇죠. 속내를 다 드러내 주십시오. 네. 오늘 그래도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다 가슴을 까세요. 여러분 다 가슴을 까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가슴을 마음을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밝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가슴을 깜짝 놀랐어요. 귀가 쪽쪽 빨리네. 그러니까요. 쪽쪽 빨리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부인 신영숙 씨에게 한 마디. 신영숙 씨에게 선전 포고. 영숙이 언니. 어머 갑자기 돌변하는 거 무섭다. 언니를 너무 사랑해요. 제 마음 아시죠? 하지만 한국 최초의 요정 디바로서 제 실력은 보여드릴게요. 언니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한국 최초의 요정 디바, 한국 최초의 아이돌 리드 보컬 바다 무대로 출발! 출발! 파이팅! 너는 존재만으로도 우승감이야. 그러니까 우승은 내가 해. 저는 앞뒤가 누구든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의상이 보이시나요? 전 각오가 돼 있어요. 네, 불바다가 될 거예요.